할렐루야. 9월 11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유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할례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2004년 그리스 올림픽에서 이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등으로 브라질 선수가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트랙 안에 괴한이 나타나 1등으로 달리던 그 브라질 선수를 넘어뜨렸고 그 브라질 선수는 당황하고 또한 이 아픈 마음에 한동안 넘어져 있다가 다시 트랙을 달렸지만 결국 2등이 1등이 되고 3등은 2등이 되고 이 브라질 선수는 결국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정말 잘 달리던 그였지만 이변이 없는 한 금메달이었지만 그 괴한의 등장으로 우승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른 짐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올림픽 마라톤 경기 중에 한 괴한이 침입해서 선수를 넘어뜨린 것 같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로 인해 성도들의 순종이 멈추었고 심지어 복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침입한 거짓 교사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죠. 믿음만으로 부족하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거나 불순종을 독려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뭐 자격, 가진 소유, 출신 등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지배하고 또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격과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았는가 이거 하나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1도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내가 잘 살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서 하나님의 응답과 나의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종종 타당한 남은 아무런 쓸모없는 부지깽이처럼 비유합니다. 이런 인생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런 조건 없이 부지깽이와 같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철저하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내 모습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정말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 삶을 내 자녀들을 내 손아귀에 주려고 하는 것을 놓으셔야 합니다. 낙담하고 좌절이 올 때에 언제나 내 순종과 책임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과의 가깝게 느껴지고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의 기준이고 내 인생임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왜 위험합니까? 구절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적은 누룩을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고도 엄중하게 경고하셨을까요? 그렇죠. 이 적은 누룩,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 공동체 전체를 해치고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적은 누룩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외적인 행실을 강조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예수 믿는 자유와 기쁨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런 것들이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것을 가리켜 적은 누룩이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끝없이 외적인 요구를 사람들에게 부여하고 자신을 사특한 이익을 취하며 결국에는 공동체를 떠나게 만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단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만 권면과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처리하라 하신 이유도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방종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와 진리의 순종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성령께서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내가 잘 살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아직도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아니면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이런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우리를 예수님만큼이나 의롭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용기를 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정말 내 삶은 내가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내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시간, 내 가정, 내 자녀들 또한 나의 인생을 정말 좌지하고 있음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저도 다 주의 것.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날 고백합시다. 주 예수